바쁜 시간을 내어 찾아준 손님들을 위해 서둘러 음식을 차리는 샘 오칠이. 우와, 많이 했네. 서툴지만 정성으로 차려진 식탁. 조금은 생소할 수 있지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가나 전통 가정식으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. 아버님부터 보겠다. 그래.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? 당신이 줄 거야? 네가 정말 이거 만든 거야? 예, 네, 제가 만들었습니다. 언제? 아침에 만들었습니다. 오늘 아침에? 네. 우리 아까 우리나라 음식 같은데? 어떤 거 같아? 아영 씨도 되게 언어 쪽으로 약간 좀 되게 잘하잖아요. 약간 미국에서 공부했다고. 그러니까 영어는 SAT 만점이래. 한 문제 틀렸다고? 한 문제 틀렸대요. 정말 나이가. 난 원래 요리는 얄밉지 않은데 요리기 살짝 얄미우려고. 솔직히 얘기하면 얘 들이대서 안 들이대. 웬만한 미모 갖추면 일단 들이대고 보는 애라고 하죠. 계속 여기서 있잖아요. 아~ 역시. 역시 눈치 빠르다. 많아요. 제가 누나라서. 아이고 무슨. 아니 무슨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 뭐. 진짜. 이제 운전 펴려고 하는 거지? 그렇죠, 그렇죠. 네. 왜 운전? 면허증. 면허증 따려고. 아~ 네. 면허다면 뭐 거의 뭐 자주 보러 갈 수도 있겠는데. 그렇죠. 과천까지. 어디까지 아세요? 과천인지? 예. 그래야 되니까. 면회 가면은 되는 거. 바리바리 싸들고. 오, 면회까지 간다니까. 아니, 면회도 없는데. 아, 이거 면회로? 다니는데 벌써 면회까지. 자연스레 핑크빛으로 물드는 집들이 로맨스. 제법 잘 어울리죠.